아니요, 저 소프예요. 오늘의 메뉴는요. 마트에서 랍스타를 세일하길래 사갖고 왔어요. 랍스타 라면입니다, 라면. 일단 수돗물에 한번 헹궈줄게요. 물 받아서 올려줄게요. 물 끓여줄게요. 라면 2개 분량. 오케이. 오늘 좀 시원하게 땡겨서 너구리. 이제 랍스타를 손질을 해야죠. 오랜만에 요 칼로다가 이제 물이 끓으면은 넣으면 돼요. 아, 너구리 다시마 넣어야지. 이게 육수를 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, 그죠? 찬물에 요래 국물 시원하게 내주는 거지. 요 내장이 맛있는 맛을 내주는 거예요. 얘도 새우랑 똑같이 내장이 이렇게 있거든요. 똥줄기죠? 요거 빼주면 돼요. 가운데 보시면은 있어, 이게 연결된 거. 비린내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찬물부터 넣으면 비린내 날 수 있죠. 물이 끓으면 스프를 먼저 넣어요. 넣고 끓여. 끓잖아요? 여기다 넣는 거죠, 이제. 익혀주시면 돼요. 어느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빼주세요. 다시마 오래 끓이는 거 별로 좋지 않아. 국물 맛 좀 볼까요? 어우, 시원하니 기가 막히네. 거기다가 조금 더 얼큰하게 고춧가루 한 숟갈. 자, 파를 흰 부분도 이제 면 넣고 파 넣고 이제 끓이면 돼요. 어우, 시원해. 자, 이제 됐다. 일단 면을 담아야 되니까 랍스타를 살짝 빼줄게요. 면을 이렇게 넉넉하니 담고요. 두께발로 딱 그릇을 잡는 포인트. 자, 이렇게 랍스타 라면 완성입니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면발을 와우. 와, 여기 랍스타 내장이 있어요, 내장.
이게 그 꽃게로 치면은 게장 이런 거지. 와. 아. 라면이 너구리잖아요. 너구리 특유의 그 해조류 맛이 있잖아. 근데 거기에 랍스타의 맛이 진, 랍스타가 맛이 진해요. 그래서 이 맛이 우러나니까 무슨 국물이 아니라 죽 같은 느낌이에요. 죽 딱 빼내면 어우. 랍스타 몸통 반마리. 와! 와! 이 탱글탱글한 탄력이랑 아이고 맛나네. 응? 집게살이! 일단 이 친구는 국물에 살짝 재워두도록 하고요. 남은 반마리를 또 이번에는 살을 발라서 한꺼번에 누릴 수 있도록 하죠. 요거를 살을 쓱 뽑아갖고 퐁당 빠져라. 와우.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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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둔. 와, 맛 겁나 진하네. 살 다 발랐으니까 얘는 치우고. 어우 맛있겠다. 이게 진짜 맛있는 부분인데 그죠? 일단 국물을 제가 살짝 다시 와 이거는 소주 한 잔 먹고 국물 한 숟갈이면은 그냥 이 들어가기 전에 해독이 끝나는. 랍스타 반마리. 반만. 잘 말아서 이 면발이 조금 이 밥을 딱 떴을 때 면발이 한 두어 가닥 같이 올라가 있어야 이게 맛있어. 이게 맛 이거지 이거. 응? 김치도 하나. 와.